정의를 구현하는 강하지만 착한 삼촌. 왜 내 동생 괴롭혀? 그러다가 동네 양아치도 혼내주고 망나니 재벌 3세도 혼내며 가끔은 귀신 원한까지 풀어주는 그런 든든한 누군가를 우린 꿈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동석도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우리가 강한 삼촌을 꿈꾸는 이유가 누군가를 부당하게 괴롭히면 안 된다는 아주 간단한 정의조차 쉽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일 테니까요. 어린 학생들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워 입학한 1학년 남학생이 능력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임이 거듭 확인됩니다. 여기 그 판타지를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50만 원. 강한 삼촌을 일주일 빌리는데 드는 돈이죠. 대체 누가 그 돈을 주고 삼촌을 살까 싶은데 그 고객들은 바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삼촌 패키지를 판다는 한 사이트 메인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2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경찰도 선생님도 구현하지 못한 정의를 350만 원에 구현해 주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덩치 큰 삼촌이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폭력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증거를 촬영해서 고소를 돕기도 합니다. 혹은 가해 학생 부모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도 해주죠.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삼촌 패키지가 그다지 올바른 영웅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건 결국 또 다른 범죄인 거니까요. 하지만 이 기괴한 산업을 키운 게 과연 누굴까요? 해마다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처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2017년 신고 건수는 3만 건이 넘는데 구속은 61건에 불과하죠.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소중한 삶을 잃기도 하고 누군가는 강한 삼촌을 사서라도 이 비극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산업과 고객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판타지는 억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동석 판타지의 흥행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억압을 받고 사는지 알 수 있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처벌은 가볍기에 참다 못한 사람들은 돈을 내고 협박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뭘까요?